오늘 선발 투수가 소로카 선수가 좀 5이닝 5실점 부진했어요. 네.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가 이제 ERA 평균자책을 1위를 계속해서 고수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슬아슬했죠. 네. 소로카 선수가 1회 끝나고 나서는 평균자책점이 미세하게 류현진 선수보다 낮아졌었는데 1.38이었죠? 네, 그리고 1이닝만 더 던지면 규정 이닝이 진입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소로카 선수가 결국 무너져버렸네요. 네. 예. 소로카 선수 오늘은 좀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린 대인배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표정 관리 좀 하자고요, 표정. 그 정도로. 아니, 저번에 사인 영상이 얘기할 때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내가 뭘 열을 올려서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죠. 네. 이것도 다 좀 여유 있는 상황. 여유 있을 때. 내 말은 네. 경쟁이 안 되네. 아이고, 진짜. 그래서 오늘 소로카 좀 안 좋았다고 너무 우리가 즐거워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표정 관리 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새 사실 좀 그렇죠. 뭐, 소로카 선수 랑도 비교가 되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고 네. 뭐 이제 저스틴 벌랜더랑도 이 다승 그런 것도 이제 비교가 되니까 아 먼저 10승 하면 안 되는데 신경이 쓰이고 네. 이런 건 당연하긴 한데 네. 이제 안 되라고 고사지내는 건 좀 그렇죠. 지양하자 이런 네. 얘기죠 저희는. 네. 그거는 조금 광역 카메라에서 좀 추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요. 적당히 내 속으로. 아니 그리고 그럼, 네. 최종 관리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또 네. 있잖아. 네. 류현진만 10승 고지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류현진은 근데 진짜 자신 잘 던졌는데 네. 돌버츠가 말아 먹어서. 돌버츠.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10승 도전한 투수 다 실패했죠. 예, 오늘 벌랜더 선수가 미러키를 상대로 7이닝 30점, 탈삼진을 15개를 잡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노디 시전. 근데 홈런 3방을 맞았단 그렇죠. 말이야. 예. 30점이 다 홈런이죠. 예.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테임즈 선수가 또 벌랜더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승 도전이 다시 한번 막혔고 지금 같은 이제 9승을 달성한 선수들이 전부 다 아메리칸 리그에 있어요. 네네. 근데 양키스의 헤르만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낙마해 있는 상태고 뭐 루카스 지올리토,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지올리토가 내일 양키스를 상대로 10승에 도전을 해요. 네. 지올리토가 오히려 네. 가장 먼저 10승 갈 것 같아요. 지올리토가 요즘 정말 정말 좋습니다. 던졌다가는 예. 뭐 8회 그러니까요. 기본으로 가요, 진짜. 네. 네. 예전에 정말 촉망받던 유망주였는데 사실 메이저리그 올라오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보통 이런 선수들은 급격히 무너지다가 마이너리그에서 은퇴하고 그러잖아요. 생각난 게 예전에 마크 오펠. 마크 오펠도 전체 일본 네, 전체 일본인데 지난해 은퇴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올리토는 정말 이 악물고 살아났어요. 네. 터미존 수술까지 받고 구속까지 다시 끌어올리면서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 좋더라고. 97, 8막 던지는데 씩씩하게 던져요. 이제는 좀 그 좋은 공을 갖고도 안 되는 투수들이 많았는데 네, 네. 지올리트가 그 단계를 하나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지올리트가 강력한 아메리칸 리그 사이언 후보 벌랜더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네. 그리고 팀이 와이삭스잖아. 와이삭스인데 네. 저렇게 한다는 것도 예, 대단한 거네요. 네. 그렇죠. 동욱박리니님도 지올리토가 포텐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홍길동님도 지올리토 포심 구위가 진짜 좋다. 네. 맞습니다. 지올리토가 보니까 올 시즌 들어서 싱커인지 투심 그걸 안 던져요. 그게 사실은 투심 패스볼을 던지려고 던진 게 아니라 본인은 포심을 던지려고 했는데 공이 미끄러지면서 자동으로 그런 움직임이 생긴 거래요. 근데 이걸 이제 투구 폼을 교정을 하면서 이런 실추성 공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팔꿈치를 원래는 번갈아처럼 뒤로 이렇게 쭉 뺀 다음에 던지는 유형이었는데 네. 이게 제구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짧게 이제 팔꿈치를 접어서 던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제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구 동작을 좀 더 간결하게 가져간 게 성공 그렇죠. 비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냥 골프도 딱 똑같아. 스윙에 골프상에서 쭉 뒤로 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유연해지대요.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일반 아마추어들 그거 따라하면은 자꾸 여기 맞는 순간에 이상하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 간결하게 뒤로 꺾었다가 이렇게 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추는 거 히팅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올리트도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많이 좀 깨달은 거예요. 갖고 워낙 이제 이게 가진 건 좋으니까 예. 팔을 이렇게 짧게 하더라도 공은 좋게 가는 거니까. 역시 근데 제구예요, 제구. 그렇습니다. 또 한 명의 투수가 오도리치 선수도 9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일요일에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또 10승을 도전을 하더라고요. 오도리치도 저희가 칭찬 많이 했었죠. 올 네? 시즌 패스볼 구속이 거의 2마일 가까이 빨라지면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1위예요. 네? 1.92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승까지도 지금 9승을 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이제 오는 17일 월요일에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홈에서 네. 시즌 10승에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